꾸팅 편이라서. 대박. 마음에 들어. 손 치워줘. 늦잠 자지 마시다. 늦잠 자지 마시다. 나도 남편이 이거 만든대요. 갑자기 와플을 먹고 싶어서. 요즘 저희 와플에 꽂혔어요. 미국인 아침이. 다 닦으세요. 1일 1 와플. 대박. 뭔가 빨간색이 식감, 식욕을 저하는데. 그니까. 서비스 설정하고 있어. 서비스 주세요. 오, 근데 왜 음료수는 안 가져왔어 아까? 주스. 아니 괜찮아. 아니 나 먹을래. 설정으로 다시 하자. 아니 괜찮아. 저는 지금 편집을 하고 있어요. 모닝 편지. 아침엔 제가 편집하고 오후에는 남편이 일을 하거든요. 하나도 안 바삭해. 안 바삭해. 바삭하기가 안 되더라고요. 아 진짜? 네, 해줘. 잘 먹을게요. 달걀 부자예요. 장 봐가지고 달걀 엄청 많아. 히! 그라눌라스. 굴러다녀요. 코팅팬이라서. 새싹 비빔밥. 씻겨져 나왔다니까. 그냥 먹겠습니다. 깨끗한 거 맞겠죠? 어, 무서워. 열무김치. 이게 내 거야? 어. 어때? 맛있네. 진심? 솔직하게 얘기해봐. 맛있어. 짜? 안 짜? 맛있어? 적당해. 설탕. 완전 맛있는데? 대박. 대박. 왔다 해요. 너 만지지 마. 너 똥 싼 거 같다. 막 나왔어. 막힌다. 제목이름. 참치 열무 새싹 비빔밥 완성. 우리 점심. 아 이거 익었어요 달걀이. 타. 해 먹어. 뽀띠. 요건이 밥 먹는 현장. 왜 이러고 먹는 거예요? 괜찮아. 그치? 완전 대박. 또 해먹자. 팬트리에서 보리차 발견했어요. 국산 100% 보리차. 유통기한 조금 지났는데 괜찮겠죠? 아, 많이 우러나라고 세게 넣어야지. 오늘의 노동 현장. 마늘을 해치울 거예요. 더 상하기 전에. 그리고 이거는 그릇들. 이렇게 작은 접시 8개 사왔고요. 이렇게 움푹 파인 미니 그릇도 샀어요. 반찬 같은 거. 양식 먹을 때 반찬. 이렇게 왕창 큰 접시도 샀습니다.
엄청 큰, 이거 진짜 큰 스테이크 두 덩이도 넣을 수 있는 접시 샀어요. 완전 무거워요. 이렇게 마음에 들어. 너무 마음에 들어. 비좁은 작업의 현장. 이 때문에 비좁. 짜잔. 이거는 냉동실에 얼릴 거고 당장 먹을 거. 이건 이제 갈을 거예요. 보리찬물도 이렇게 한가득 완성. 집안일 끝. 끝이 없는 집안일. 얇게 펴서 얼릴 거예요. 잔견쟁이. 이거 눌러야지, 이거. 그라인드. 어, 눌러봐. 눌러봐. 김치찌개랑 돼지갈비 구우려고 이렇게 갈비까지 빼놨는데 생각해보니까 저 오늘 김치전 먹으려고 빼놨거든요. 이따가 김치전이랑 막걸리. 막걸리랑 김치전 먹을 거예요. 이따가 로건이 재우고 먹겠습니다. 먹으니까 소고기 감자국 끓여놨고 내 친구네 우리 저녁 이따가 로건이 재우고 먹을 거라서 로건이 반찬 급하게 만들고 있어요. 볶음이랑 멸치볶음도 탔어요. 조금 정신 차려야 돼. 얘도 탔어. 오늘 저녁은 김치전이에요. 오징어 김치전이에요. 많이 있는데? 그니까 그때 먹은 거랑 다른 건가 봐. 그러면 그, 그때 먹었을 때가 몇 개 안 들었었단 말이야. 일단 해. 일단 해. 해동 안 하고 그냥 넣어. 당연하지, 찌는 거니까. 작게 작게 하자. 뒤집을 때부터. 오늘은 남편과 함께하는 저녁. 9시 넘었어요. 애 재우고 나오면 9시. 오늘은 술 먹으려고 늦게 먹어요. 이게 육태의 맛이지. 보통은 애 재우기 전에 저녁 먹는데 술 먹으려면 애 재우고 먹어야 돼. 마음 편하게. 오늘은 막걸리. 손 치워줘. 어. 네. 오. 애 더 있다 할 걸. 어떻게 와? 컬링, 컬링. 여기 다 떼서 여기 기름 다 떼서. 컬링. 영미, 영미. 마지막 김치 좀 올리고 이거 가지고 빨리 먹을 거예요. 빨리 오시오. 막걸리는? 그거 기다리고 있습니다. 받으시오. 얼마 만에, 어, 네. 얼마 만에 먹어보는 막걸리죠? 아우, 유독 막걸리 맛 나네. 아, 왜 이렇게 더덕 맛이 나지? 아닌가? 잘 먹겠습니다. 겉에가 바삭바삭해. 바삭한데? 맛있네. 맛있어. 이거 타는 거 아니야? 이거 건배.